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9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틀 전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예전에 닥터K 주식 기초 강의에 보시면 너무 원론적인 거 말고요.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될 만한 정도의 것을 선물옵션 실전에 필요한 것 뽑아놓았는데요. 업데이트 개념으로 다시 한번 더 오늘 선물옵션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간단하게 체크하자면요. 전일 상당히 또 혼조세 좀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0.48% 상승, 나스닥은 0.60% 하락입니다. 자, 60일 훼손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상당히 조금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반도체 지수도 0.07% 하락, 독일은 0.05% 하락입니다만 영국과 프랑스는 0.48, 0.20%로 상승한 전일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지났고 미국 시장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변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60일 이탈하는 나스닥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어저께 장 개장 전에 선물이 1% 이상씩 올라가고 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요. 장중에 흔들림 나오다가 결국 마이너스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물 옵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한번 해 보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간단하게 선물 옵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여기가 지금 선물의 차트고요. 여기가 옵션의 가격의 행사가별로 나와 있는 가격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선물 옵션은 파생 상품입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가 뭔가 하면요, 주식 시장이 몸통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주식은 올라가야만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뭐 개인들이야 조금 얼마 투자 안 하는 개인들이야 크게 문제 없습니다만 몇백억 몇 조씩 투자하는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는 하락에 대해서 무슨 대비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선물 옵션입니다. 자, 주식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야 매도, 그래서 차익 실현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공매도 제외하고요. 그러면 선물 옵션은 주식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샀는데 빠질 때 대비해서 하방으로 베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선물 매도를 먼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주식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조금 처질 때 하락 방향으로 베팅해 놓은 선물이 수익이 나면서 해칭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만기일이 있습니다. 자, 선물은 3, 6, 9, 12 두 번째 목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지나온 만기일이고요. 옵션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날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기일에는 지수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주식 옵션까지 합쳐서 만기일이 왔던 쿼드러블 위칭데이였다. 네 마녀가 춤춘다 그러죠. 자, 그래서 선물을 설명했고, 그러면 일단 여기를 캡처해서 한번 좀 쓰면서 한번 설명해 드려보죠. 오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쌍방향 강의를 원합니다. 혼자서 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자, 선물 주식의 하락에 대비해서 해칭을 위해서 만든 상품인데, 자, 매도를 해놓으면 주식이 하락할 때 해칭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와 별개로 또 매수 포지션도 잡을 수 있습니다. 선물 이렇게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잡고 그 다음에 청산을 하면 됩니다. 매수를 했다면 매도해서 한 번에 거래가 끝나고요. 매도를 먼저 했다면 매수를 해서 거래가 한번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선물과 옵션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기초자산이라고
코스피 200, 여기 있죠?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해요. 자, 저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겁니다. 자, 저기를 기준으로 코스피 200이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 선물 매수를 하면 되고요. 가겠다 싶으면 매도를 하면 된다. 만기일이 있다. 영원하지 않다. 3, 6, 9, 12월 두 번째 목요일이다. 만기일은. 자, 앨리스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말씀드렸어요. 선물은 뭐 포지션이 간단하죠. 지수가 올라간 데 걸면 올라가야 수익 나고, 내려간 데 걸면 내려가야 수익 난다.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옵션 있죠. 옵션 결제 월물 시세라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옵션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옵션. 야, 모범생들이 딱 정해지가 있네. 오종이도 반가. 옵션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예, 앤디구나. 틀렸습니다. 됐어요. 괜히 못하는 영어 하다가 들켰네. 그죠? 세컨드 해야 되니까. 그죠? 오중이 이런 거 틀리면 이야기 해줘야지. 됐어요. 자, 옵션은 매월 있어요. 자, 옵션은 지수 상방향에 베팅할 수 있는 콜 옵션, 지수 하방향에 베팅할 수 있는 풋 옵션이 있어요. 그죠? 이 개개별에도 매수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아, 이제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픕니다. 자, 밑엔 따로 안 적습니다. 자, 지수 상승 방향에 베팅을 하고 싶다. 콜 옵션 매수로 하면 됩니다. 지수 하락 방향에 베팅하고 싶다면 풋 옵션 매수로 하면 됩니다. 자, 선물은 받대기 생각하면 돼. 받대기. 내가 여기 이렇게 물건이 있는데 여기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채소를, 자, 여기를 내가 받대기 여기 있는 거 사겠소. 나중에 가뭄이 올것 같으니까 채소값 올라가기 전에 내가 이게 한 마지기당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나중에 가격 올라가도 딴소리 하지 말고 주세요 하는 게 선물입니다. 자, 옵션은 이번에 손정이가 나스닥 안에 있는 종목들 콜옵션 대거 샀다 그랬죠? 5조 샀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살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겁니다. 아유, 어려워. 그죠? 권리를 사는 거예요. 복권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복권. 그러면 1,000만 원 들걸 1,000만 원 다 주지 않고 한 100만 원으로 권리를 사는 겁니다. 100만 원으로.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약금 내지는 복권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올라갈 것 같아서 1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권리를 샀으면 올라가면 하면 돼요. 권리를 행사하면 돼요. 자, 이 밭대기 1,000만 원 주고 이 안에 넣는 채소 사기로 했는데 가뭄이 왔어. 예측대로 1,500 하는 거야. 그럼 권리를 딱 행사하면 됩니다. 그죠? 예전보다 500만 원 더 올랐는데 난 500만 원 싸게 사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자, 손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콜옵션 샀는데 부악 올라갔죠? 그러면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싼 가격에 사서 그 위로 올라가 있는 가격에 그냥 처분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위로 갈줄 알았는데 안 가죠? 그러면 이거 날리는 겁니다. 이거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죠? 일하는 중이다. 농담이야, 농담. 그죠? 복권처럼 날리는 겁니다. 야, 이거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야기가. 그죠? 권리를 사고 파는 거다. 복권과 같은 거다. 자, 그러면 복권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복권을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관 외국인들이 복권을 매도를 많이 합니다. 옵션 매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매도를 하려면 증거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이것이 복권이 뭐 어떻습니까? 한 5천원 주고 재수 좋으면 10억도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꽝 되면 5천원 그냥 날라가면 그뿐인데, 매도는 5천원 받았다가 나중에 1억, 10억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다행히 여러 사람들이 5천원씩 해가지고 판매액이 뭐 10억이었는데 뭐 9억짜리 1등을 주게 된다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복권은 상관없습니다만 이거는 달라요. 옵션은 한도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한도가 없어요. 500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금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번 만기일 때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여기 현재 코스피 200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월물을 등가격이라 그럽니다. 등가격. 지금 현재 316.45니까 여기 317.5가 등가격입니다. 요렇게 여기가 콜옵션의 가격들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는 풋옵션의 가격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뭐라고 칭하면 되는가 하면요, 콜옵션 317.5 지금 현재가가 5.67, 콜옵션 320은 4.52 가격. 자, 여기는 풋옵션 317.5는 가격이 7.2, 풋옵션 315는 6.1, 이런 식으로 가격을 칭합니다. 자, 여기 딱 중간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뭐라 그런다? 등가격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미 결제가 가능한, 만기일 때 결제가 가능한 지수의 상품을 내가격이라 그럽니다. 자, 천천히 잘 들어봐요. 코스피 200이 지금 316.45입니다. 315는, 콜옵션 315는 달성이 됐나요? 안 됐나요? 그렇습니다. 달성이 됐습니다. 콜옵션 315는 뭔가 하면 여기 코스피 200의 지수가 315 넘어간다에 거는 게 콜옵션 315니까요. 여기를 내가격이라 그럽니다. 내가격. 자, 300도 당연히 지금 체결될 수 있는 가격이죠. 자, 여기는 푸스는요. 풋옵션 320은 지금 내가격입니다. 지금 샀다가 결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로 마무리 됐다면 320보다 지수가 내려간다에 거는 게 풋옵션 320이니까 지금 316.45니까 벌써 이뤄졌잖아요. 여기가 내가격. 그죠? 이렇게. 그럼 눈치 빠른 분은 눈치챘겠지. 320은 콜옵션 320은 지금 결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앨리스님, 여기 콜옵션 320은 지금 결제 가능합니까?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렇습니다. 멀었어요. 316이니까 외가격, 아직까지 달성되지 않은 외가격.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00, 풋옵션 300은 아직까지 달성 안 됐어요.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여기 사는 애들 많이 있습니다. 외가격. 자,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럼 만기에 자, 제가 콜옵션 317.5 샀다 가정할게요. 여기 만기일날 여기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코스피 200 3시 30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래요? 316.6입니다 실컷 결제 가능한 권역으로 317.56으로 실컷 종가 인근까지 가다가 종가에 평 빼가지고 317.5를 나가리 시켰습니다. 전문용어로. 여기 인근에서 결제 가능할 수 있는 316.5부터 0.5였거든요. 지금 이게 월물이 지나가서 보여드리기 힘듭니다만 0.5인 콜옵션 317.5가 여기 딱 결제 권역으로 가니까 얼마가 됐다? 1로 바뀌었습니다. 1로. 최고가는 1.2까지도 확인됐는데요. 단번에 1시간 이내에 따블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비실비실 거리니까 불안해서 쭉쭉쭉 빠지다가 결론적으로는 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다? 외국인이 할 수 있는 거야. 힘 있는 외국인이.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어렵죠. 더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떠한 수익 구조를 가져가느냐, 콜옵션, 풋옵션, 그리고 선물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알아듣겠다. 1번. 아니야. 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2번.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오랫동안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지금 한 이야기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제부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선물 옵션은 파생 상품이다. 선물은 상승에 베팅할 수 있는 선물 매수 포지션 취해서 나중에 매도로 끝낼 수 있고, 청산. 우리 공매도처럼 매도 포지션 지수가 빠질 것 같아서 매도 포지션 먼저 취했다가 매수 나중에 하면서 환매수라 그러죠. 매수해서 청산하는, 이렇게 거래가 가능하고. 잘 모르겠다. 옵션은 복권과 같다. 복권 옵션은 권리를 사는 거다. 권리 두 가지가 있는데, 콜 상승 방향에 내가 권리를 올라간다, 올라간 쪽에 권리를 사고 싶으면 콜 옵션 매수를 하면 돼요. 하락하는데 베팅을 하고 싶으면 풋 옵션 매수를 하면서 나중에 그쪽 방향으로 맞았을 때 차익 실현 가능한 겁니다. 사는 사람이 있다면, 파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매도자가 있다 이겁니다. 콜 옵션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콜 옵션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풋 옵션 사는 사람이 있다면 풋 옵션 매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거 중간에 한번 잠깐 체크. 자, 여기 있죠. 콜 옵션 들어가 볼게요. 콜 옵션 외국인이 여기 만기 인근에 많이 샀어요, 작게 샀어요? 많이 샀죠? 지수는 어떻게 됐다? 올라갔습니다. 지수 상승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선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물은 많이 샀습니까, 작게 샀습니까? 외국인이 수량으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외국인 많이 샀어 선물. 선물이 상방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기일 날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거죠. 그죠? 자, 콜 옵션을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어요. 그죠? 요 관계가 제로섬이거든요. 만약에 똑같이 주고받았다 치면 외국인이 돈 벌면요, 개인이 돈 잃는다고요. 그죠? 매수자, 매도자. 개인은 만기일까지도 콜 옵션에 매도가 많았습니다. 그죠? 풋 옵션은, 풋 옵션도 외국인이 조금 사긴 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화면으로 돌아와서 설명하자면, 이거 아니군요. 자, 제로섬입니다. 주식은 서로 윈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원에 사서 만천원에 누구한테 넘겼는데 만천원에 산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만이천원에 넘기면 둘 다 뭐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구조인데, 이 옵션은, 선물과 옵션은 무조건 제로섬입니다. 내가 수익 나면 내 반대 거래 계약자는 무조건 손실입니다. 반대로 내가 손실이면 내 거래 반대쪽 무조건 수익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제로섬입니다. 그러니까 힘센 외국인이 이긴다고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도는 증거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인이 못해요. 잘 해봤자 한두 계약밖에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매수를 많이 하는데 못 올라가게, 못 내려가게 왔다리 갔다리 많이 시키는 경우 있어요. 프리미엄. 자, 이거 설명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래도 일단 설명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옵션이 만기일이 어저께 지났죠. 그죠? 그걸 월초라고, 월물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가정이 아니라. 그러면 옵션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게 옵션의 가격이라 치면요. 옵션의 가격이라 치면, 야, 머리 아프다. 그죠? 천천히 한번 들어봐요. 원래의 가치, 내재 가치가 있고요. 원래 가치, 내재 가치. And 뭐가 붙어 있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프리미엄. 시간 가치, 시간 가치. 그죠? 자, 왜 시간 가치가 붙어 있다? 아까 봤잖아요. 0.5에서 1%, 1로 가격이 더블이 그냥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막 나오고 그런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 가치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만기일까지 가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만기일까지 가면서. 그죠? 이 시간 가치 하루, 이틀, 3일 이러면서 쭉쭉쭉쭉쭉 월물 만기 인근까지 가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급격하게.
자, 거기까지 설명드렸고, 그러면 이번에는 콜옵션과 풋옵션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좀 머리 아파할 것 같아. 이렇게 안 지워지구나. 자, 그럼 새거 꺼내서, 새거 꺼내면 또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자, 콜옵션이 수익이 나려면, 수익이 나는 구조는 어떻게 나는가 하면요. 이게 지수고요. 이게 가격입니다. 매수자는요, 맨 처음에 프리미엄을 주기 때문에 조금 손실로 시작합니다. 그대로 끝난다면. 그러나 내가 상승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일정 지수 위로 올라가게 되면 수익은 무한대로 나는 구조입니다. 처음에 프리미엄을 주고요. 그러면 이 프리미엄을 받은, 이건 콜 매수의 경우입니다. 콜 매도자는 어떻게 된다? 콜 매도자는? 콜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처음에 수익입니다. 지수가 올라가면요, 박살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반대라고요, 반대. 반대. 그럼 풋옵션은? 풋옵션 매수자는 어디에 건다? 지수 하락에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프리미엄 줬기 때문에 좀 손실, 지수가 빠진 무한대로 수익이 나요. 500배씩 나는 거 봤죠? 9.11 이럴 때 보면 500배 났어요. 그럼 풋옵션 매도자는 어떻게 된다? 수익 구조가 처음에 프리미엄 받았는데 9.11 터지면 끝장납니다. 이번에 원유 선물, 그죠? 매수자가 박살났어요. 매수자가. 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냥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상당히 옵션은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고, 특히 매도자는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급등락 해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급등락하면 끝난다고요. 왜? 아까 복권이다 그랬습니다. 자, 일종의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그 레버리지가 그 ETF의 레버리지도 레버리지라 합니다만, 지렛대 효과로, 그죠? 선물 사기에 돈이 좀 딸리면 옵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옵션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한 계약당 5,000원이나 칩시다. 복권 5,000짜리 있지 않습니까? 매수자는 이게 5,000원 주고 하면, 처음에 프리미엄만큼은 좀 손실이에요. 5,000원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만원, 2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수익이. 지수가 올라가면 이게 수익입니다. 잘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거 빠졌다 해서 5,000원 가지고 있는 애가 야, 100만원 내놔. 그렇게 안 된다 이겁니다. 100만원 내놔. 이렇게 안 된다고요. 왜? 그냥 끝나면 5,000원 날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매도자는 5,000원 먼저 받았어. 5,000원 먼저 받았어. 누구한테? 이 매수자한테 먼저 받았어. 이렇게 송금이 됐어. 입금이. 그죠? 먼저 입금이 됐어. 이렇게. 그런데 얘가 지수가 안 올라가야 되는데 지수 올라가면 이게 10억을 내줄 수도 있다니까요. 10억을 내줄 수도. 그러면 5,000원 받았다가 10억 줘야 된다니까. 매도 잘못하면 끝장나요. 그러니까. 아유. 이해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대략 이해되시죠? 자, 뭐 때문에 필요하다? 해칭 때문에 필요하다. 해칭. 뭐에 대한 해칭? 주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주식이 10억 사놨어. 10억.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서 10% 빠지면 그냥 1억이 빠지잖아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억을 주식을 사지 않고 9억 정도 주식을 사고 1억 정도는 선물 매도를 하든 옵션, 풋옵션으로 사놔서 위험에 대한, 빠지는 거에 대한 해칭이 원래 목표라고, 해칭이. 근데 이렇게 해칭으로 하지 않고
옛날에 저처럼 그냥 공격적으로 투기적으로 오른다 내린다 그냥 걸어버립니다. 10억. 그죠? 벌면 이게 100억 되고 200억 되고 300억 돼요. 까지면 어떻게 된다? 깡통 나요. 깡통. 깡통. 그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투기적인 거래. 이거는 해칭을 위한 거래. 그죠? 자, 이제 다음번. 합성도 할수 있어요. 합성. 이 상품들을 섞어서 다양한 전략을 쓸수 있습니다. 매도는 무한 손실. 매수는 유한 손실. 오케이. 손실은 유한. 수익은 무한대. 일단 기본은 그래요. 기본은. 닥터K 무용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닥터K가 2008년일 겁니다. 2008년도 선물이 한가 맞은 날이 있었어요. 와, 근데 옵션을 하기 전입니다. 옵션 너무 겁나가지고요. ELW라는 거 있습니다. ELW. 야, 그거는 장난질 많이 칩니다. 왜? 유동성 공급자라 해서 증권회사가 유동성 공급을 합니다. 그냥 호가 대놓는다 이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호가당 20% 벌려놓을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닥터K가 만약에 옵션을, 풋 옵션으로, 그때 샀었죠? 여기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여기가 한 400배 이상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락의 선물 마이너스 10% 보이시죠? 선물이 한가였습니다. 근데 풋옵션 들고 있었다니까? 정확하게 ELW 풋. 와, 호가를 만 원짜리를 8천 원을 딱 벌려놔요. 누가 팔겠습니까? 20%뭐 그게 다 대놓고 팔겠습니까? 한가인데. 그 다음날 더 빠진 게 기본 아닙니까? 빠졌다가 뭐 왔다리 갔다리 나중에 올라갑니다, 그냥. 그죠? 그래서 팔자 한번 고칠 뻔 했는데요. 그때 팔자 못 고쳤습니다. 팔자 고쳤으면 여러분들 못 만났겠죠? 그죠?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뭐 독이 돼가지고요. 까불고 댕기다가 더 폐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망했을 때보다. 됐고요. 기회는 언제든지 오는 겁니다. 기회는.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 애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37.501로 계속 놀고 있었잖아요. 그럼 콜옵션 317.50이 나중에 결제를 받을 수 있다고요. 꽝이 아니라고요. 근데 꽝 아니다가 종가에 꽝 만들어버렸다니까? 그럼 여기 걸었던 애들은 다 그냥 꽝이에요. 종이로 바뀌었어요, 그냥. 그죠? 그런, 못된 행사몰이를 외국인이 많이 합니다. 자, 지금 설명하려는 거는 이거 설명할 겁니다, 이거. 외국인이, 이번에도 합성 포지션이 상방입니다. 그죠? 상승 방향, 모양 잘 봐놓으세요. 자, 투신이라든지 은행은 하락 방향을 일단 잡아놨습니다. 저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손익구조. 좀더 솔직하게 고백해 볼까요? 제가 해외 선물 트레이더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유조선 바다에 둥둥 떠 있을 때 있죠. 사상 초유의 유가. 그때 제가 상승 방향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돈 엄청 물어줬어요, 진짜. 3천만 원 물어줬습니다. 3천만 원. 가지고 있는 돈다 날라가고요. 벌어놓은 거 엄청 까먹었어요, 거기서. 자, 그래서 이 선물 옵션이란 게 위험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죠? 증권사에서 사상 초유의 상황이니까 키움 증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호가가 거래가 안 되고 그랬습니다. 저는 키움 증권으로 거래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좀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경험들도 있고요. 닥터K는 산전수전, 육탄전, 공중전 경험 많이 했습니다. 자, 무용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데 했으니까 4천만 원 갖고 있었습니다. 4천만 원. 풋 옵션 때렸습니다. 풋 옵션. 풋 옵션을 4천만 원 베팅했습니다. 장중에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빡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청산 8천만 원 됐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여기 밑으로 깨지겠다 싶어서 여기 8천만 엎어쳤습니다. 그죠? 적당히 끝나다가 야간 선물옵션 시장 있죠? 개장 딱 하자마자 4천만 원이 얼마가 됐는가 하면요. 1억 2천 됐습니다. 1억 2천. 그죠? 그냥 한 서너 시간 만에 4천만 원이 1억 2천. 200% 난 거죠, 수익. 이게 풋옵션에 위력을 보여주는 거죠, 위력. 그죠? 이런 경우도 해봤습니다. 그럼 안 좋은 경험. 만기일 임금 가면요. 가격이 애매한 가격이 있어요. 자, 당일이야 317.5를 안 하겠지만, 하루 이틀 전에는 욕심 부린다고. 자, 320, 혹시나 빵이나, 급등하게 되면, 이거 달성되면 완전 대박 나거든요? 320 이런 거 거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1분에 반토막 납니다. 1분에. 아, 제가 경험했어요. 1분에 반토막 딱 납니다. 1분에. 1000만 원 베팅했는데요. 1.0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0.5로 푹 빠집니다. 0.5로. 왜? 가능성이 여기로 가야 되는, 여기가 320인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지수가 316, 막 이래요. 그죠? 이 가능성 떨어지거든요. 사실은 317.5 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거. 이게 무슨 가격? 등가격. 가까운 데 있는 등가격을 해야 되는데, 약간 떨어지는 외가격에 한다고요. 왜? 이게 뭐 0.2에서 갑자기 이게 100 성공하면 이게 막 1,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몇 배? 5배 나기 때문에 이런 거막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 올라오면요. 이렇게 막 올라오면 가능성이 있어지죠. 그러면 이게 0.2가 뭐 0.4, 막 이렇게도 되는데, 가다가 갑자기 조금만 흔들리죠? 이거 바로 그냥 바로 0.5 돼버립니다. 0.5. 그죠? 그래서 상당히 대박도 나지만 쪽박도 나는 게 옵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중간에 머리 좀 식힐 겸 말씀드렸고, 자, 이번에는 합성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선물과 옵션을 섞어서 할수 있어요. 선물과 옵션을 섞어서 합성 전략 쓸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다양한 전략을 쓸수 있겠죠. 선물은 단순하게 올라가야만 수익 나는 상승, 내려가야만 수익 나는 하락.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자, 매수 매도 포지션에 수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 이거 강의를 올려놓으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와, 되게 어려운데 지금. 몇 분째입니까? 36분. 자, 옵션을 동원해서 합성 전략 쓸수 있습니다. 자, 상승 방향에 베팅을 할때 아까 자, 아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대답해 줘요. 상승 방향에 베팅할 수 있는 옵션 뭐다? 설명 안한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자 올라가는 데 가는 콜 옵션 매수 그죠? 그 다음에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건뭐 있다? 풋 옵션 매수 자, 이제 생각을 말하는 거잘 들어봐요. 자, 내려가지 않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내려가지 않는 것, 풋 매도. 자, 풋 매도는 풋 매수의 반대라 했잖아요. 하락해야 수익 나는 풋 매수. 상승했으면 하락하지 않았죠? 풋 매도도 수익 나는 겁니다. 지수가 여기 와 있다 치면, 그죠? 풋 매수는 지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수가 여기 있으니까 상승하게 되면 풋 매도도 수익 나는 겁니다. 풋 매도. 요거 조금 헷갈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거의 반대라서 그래요. 그죠? 이렇게. 좀더 간단히. 콜을 매수했으면, 풋 매도. 반대에 있는 애들 매도해내도 수익 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 뭐? 여기 뭐?
하락이니까 올라가지 않으면 수익 나는 콜 매도도 수익 나는 겁니다. 콜 매도. 자, 왜 이렇게 그러면 그냥 콜 매수나 푼 매수마저 왜 이렇게 하느냐? 증거금이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막 상세가 되고 해서 더 많이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전략도 써요. 자, 이렇게 하면 수익이 여기 중간 정도로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이게. 자, 이렇게 옵션, 콜 옵션, 풋 옵션 상승 방향으로 베팅하는 하락으로 베팅하는 이런 합성 전략도 있고요. 여기다가 선물을 같이 추가해도 돼요. 선물을 반대로 해도 되고요. 그죠? 어려워요, 그거는. 그래서 그건 패스할게요. 자, 옵션은 상승 방향으로 걸어놓고 선물은 하락 방향으로 베팅하는 경우에는 선물 하락에 대한 또 해칭을 옵션을 했다 이거지. 머리 아프죠? 넘어갑시다. 그죠? 같이 상승 방향의 선물을 상승으로 때려도 돼요. 완전 그럼 상승 일변도겠죠? 반대도 할수 있다. 선물을 통해서. 선물 여기 있잖아. 그죠? 이렇게 매수도 같이 해버리면 완전 상승 방향. 그렇지 않고 선물은 하방으로 때리고 옵션은 상방으로 때리면 선물에 대한 해칭도 또할수 있다. 그거 넘어가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베팅을 할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양매수 양매도 전략. 다른 거뭐 있는데 그건 다 패스합니다. 딱 지금 정도에 딱 필요한 것만 주식하는데 딱 필요한 정도만 딱 합니다. 양매수 양매도 전략. 어렵죠? 자, 양매수는 뭔가 하면요. 콜 옵션도 사고 풋 옵션도 삽니다. 콜 옵션도 사고 매수 풋 옵션도 삽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 지수가 여기 좁은 폭 안에 있으면 손실이죠.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내려가면 수익 납니다. 그죠? 일로, 그죠? 일로. 이러면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거 KS님이 이거 좀 아시는 것 같아. 아니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변동성 확대 시 이것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양매수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아래든 위든 터질 것 같다. 변동성 확대 구간에 이거 쓰는 전략입니다. 사실 지금 양매수 해놓으면 돼요. 양매수. 자, 설명 잠깐 할게요. 왜? 이거 지수가 지금 딱 변곡 구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그죠? 자, 만약에 여기 구간에서는 콜 옵션을 뭐 샀다면 대박이죠. 많이 올랐겠죠? 자, 여기 구간에서는 풋 옵션 샀다면 대박이겠죠. 그죠? 여기 구간은 콜 옵션, 풋 옵션 꽝입니다. 이해됩니까? 옵션은 한쪽 방향으로 크게 터져야 수익 나요. 상승으로 가든 하락으로 가든 크게 터져야 수익이 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죠. 양쪽 다 꽝입니다. 양쪽 다. 왜? 시간 가치가 축소된다고. 시간 가치. 아까 얘기했죠? 와우. 시간 가치가 축소된다고. 시간 가치가. 그죠? 그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거 마이너스 전부 다 양쪽으로 다 까져요. 다. 그죠? 어느 일방으로 터져야 돼.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전략이 양매수 전략이에요. 변동성 클수 있는 전략.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양매수 전략 썼잖아요. 그럼 외국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양쪽으로 그렇냐? 왔다리 갔다리 시킨다니까. 이렇게 지금은 왜 왔다리 갔다리 했다? 외국인이 상승 방향으로 들고 있는데 자꾸 미국이 흔들리니까 개인들은 인버스 사고 풋 사고 자꾸 선물 매도 때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다가 올라가다 빠지다가 올라가다 결국은 약간 위에 지금 위치했잖아요. 그죠? 외국인 포지션. 그러면 옵션, 풋 옵션이고 선물 매도고 다 죽은 거예요. 사실 이번에. 그죠? 자,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해 안 되면 몇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변동성 확대가 예상될 때 양매수 전략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쪽 내주고 한쪽 대박 나는 겁니다. 그죠? 한쪽 내주고. 자, 지수 올라갔다. 풋 옵션 꽝이에요. 그 대신 콜이 대박 나요. 풋 옵션은 뭐더 토해낸 거 있다? 5천원, 5천원 걸었어. 5천원, 5천원 걸었으면 만 원이 본전 아닙니까? 만 원. 근데 이거 꽝 돼요.
근데 이게 뭐 3배, 4배 납니다. 15,000원 되죠? 3배 나서. 그러면 5,000원 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양매수 왜 하는지. 하나 꽝! 5,000원 꽝! 한쪽이 5,000원이 3배 나서 15,000원 됩니다. 그러면 만원 투자해서 15,000원 했으니까 50% 수익 나는 겁니다. 이런 거 천지예요. 천지입니다. 천지입니다. 3배, 4배 천지로, 수시로 나옵니다. 수시로. 그래서 양매수 전략 쓰는 겁니다. 반대로 풋옵션이 대박나고 콜꽝 나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눈치 빠른 분은 벌써 눈치 챘겠지. 양매도는 언제 쓰겠습니까? 양매도. 이거는 KS님이 답해봐요. 거의 뭐 1대1 레슨 비슷하네. 그죠? 답해봐요. 저건 언제 쓰겠습니까? 자, 이렇게 좁은 가두리 안에 가둬 놓으면요, 양매도 성공입니다. 변동성 축소 구간, 변동성 축소 구간에 사용하는 게 양매도입니다. 대체적으로 기관 외국인은 양매도 전략을 많이 씁니다. 처음에 이렇게 크게 지수 잡아놓고요, 점점점 만기 인근으로 오면서 점점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좁혀 나갑니다. 가두리 양식장. 이해되시죠? 크게 바운더리 넓게 잡아놓고 만기 인근 가면서 점점점점점점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좁혀 온다고요. 그러면서 여기 콜옵션, 풋옵션 애들은 한쪽으로 올라갈까 싶어서 사놓으면요, 콜옵션 많이 몰렸다 싶으면 지수 연락이 안 보내주면서 이 프리미엄 다 빠지게 만듭니다. 그럼 풋이 또막 들어오죠. 풋 하락에. 그러면 또 적당히 올려놓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일정 폭 안에 가둬놓으면요, 이렇게 일정 폭 안에 가둬놓으면요, 변동성 확대가 돼야 되는 양매수 내지는 매수 많이 했던 애들은 다꽝 나는 겁니다. 그런 구조예요. 간단하게 양매수, 양매도까지 이제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면 현실적으로 별로 필요도 없고요. 괜히 머리만 아프니까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죠. 자, 오늘 선물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자, 선물은 상승의 베팅, 나중에 매수했다면 매도로 청산하고요. 하락에 베팅했다면, 매도했다면 나중에 매수하면서 청산 가능합니다. 3, 6, 9, 12월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이고요. 옵션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입니다. 상승에 베팅할 수 있는 콜 옵션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하락에 베팅하는 풋 옵션 매수도 가능합니다. 자, 매수자가 있다면 매도자도 있어요. 이 매수자와 매도자의 사이는 항상 제로섬입니다. 항상 여기의 수익 구조는 반대예요. 그죠? 여기의 수익 구조는 항상 반대예요. 그죠? 매수 매도자의 관계. 그래서 옵션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데 복권과 같다. 한 5천원 주고 상승하는데 걸어서 대박을 노리는, 또 하락을 하는데 베팅을 하는, 그것이 매수자고, 매도자는 먼저 프리미엄을 받아요. 프리미엄을 먼저 받고 최대한 매수자의 반대 방향으로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그러나 한 번씩 터지면 박살 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대박을 노리는 투자를 많이 하는 매수를 개인들이 많이 하고 매도는 기관의 외국인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옵션은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가 있다 그랬는데 이 시간이 만기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점점점 줄어들고 내가 베팅한 행사가에 가지 못하면 꽝이 돼 버립니다. 1원도 안 줘요. 그러한 구조가 옵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물 옵션은 원래 뭐 때문에 한다?
기초자산.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입니다만, 코스피 200이 기초자산입니다만, 원래는 해징이다, 해징. 주식은 올라가야만 수익이 나는데, 여기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하락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파생상품이 선물 옵션이 나왔는데, 하락으로 이렇게 하락 방향에 대해서 해칭을 거는 게 원래는 주된 목적이다. 근데 투기적으로 이 해칭하지 않고 그냥 방향성 베팅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전문 용어 하나 넣어줘. 웹더독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뭐가 원래 기본이다? 뭐가 기초자산이다? 원래는 이거 코스피 200 내지는 주식이 몸통이에요. 주식이 몸통. 주식이 몸통입니다. 그런데 웹더독, 웹막 흐른다. 흔든다. 뭐가? 꼬랑지인 파생이 꼬랑지인 파생이 개의 몸통을 막 흔들어 버린다고요. 꼬랑지가 지가 흔들어야지 딸랑딸랑딸랑 주인님 해야 되는데 이 꼬랑지가 몸통을 자꾸 흔들어 버립니다. 그게 가능한 게 우리나라 시장이거든요. 왜? 절대적으로 외국인의 힘이 강한 게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외국에서는 잘 이렇게 잘안 돼요. 왜? 엄청난 힘이 서로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큰일 나거든요. 페이크 말하는 겁니다. 페이크.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외국인의 선물이 완전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파생의 이 포지션 때문에 벌류 몸통인 주식 시장이 상당히 많이 흔들립니다. 이것을 웹더독이라 그럽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오늘 선물 옵션에 대해서는 설명을 어느 정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는 1,000만 원의 기본 예탁금이 있으면 옵션 매도를 제외한 선물과 옵션 거래가 가능하다 그럽니다. 옵션 그러니까 매수만 가능하다 이겠죠. 자금이 억 단위가 넘어가는 투자를 하신다면 선물 옵션에 해칭을 일부 해 나가는 것도 전략적으로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인버스 있고 레버리지 있는데 인버스 흔히 말하는 꽃버스라 하죠. 두 배의 지수 상승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옵션에 그 레버리지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옵션 한번 터지면 대박 나거든요. 자, 저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다양한 전략이 있다. 그 전략은 기관 외국인은 무조건 쓰는 전략이다. 그런데 기관 외국인은 무조건 쓰는 전략이다. 근데 우리는 나 몰라라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기관 외국인보다 다양한 전략 내지는 무기를 적게 가지고 전장터에 나가는 거니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는데 시간도 걸릴 수 있고 조금 어렵기도 하겠습니다만 한 번쯤 이해해보고 적절한 비중으로는 해칭의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50분 동안 벌써 선물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방송 한번 끊고요. 종목 상담이라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봐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닥터케이였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